계속되는 고강도 운동에도 지친 내색 하나 없는 주인공. 젊은 사람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강철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아, 저요? 저 61년 소띠. 지금 올해 64이에요. 네. 네? 61년. 우리 아빠랑 똑같네. 보통 되게 중량을, 저 나이 때는 중량을 잘 안 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중량 치시는 거 보고 좀 멋있다 이 생각했어요. 예순을 넘은 그녀가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고강도 운동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다 보면은 아무래도 근육량이 떨어지니까 지방만 생기고 그러니까는 나이 들면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지면은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꾸준한 근력 운동 결과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체지방률은 낮은 반면 높은 골격근량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S라인 몸매를 인증한 성영순 씨. 예전에는 좀 살이 막 이렇게 쪘다기보다는 약간 마른 비만? 그래가지고 좀 복부 쪽으로 저는 살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팔다리가 가늘면서 약간 복부 쪽 해가지고 약간 뭐 말하면 이티체형? 그렇게 있었어요. 좀. 비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그녀. 그러나 중년에 늘어나는 뱃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40 중반서부터 갱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갱년기 때부터 몸이 아프면서 주로 살이 찌면서 배가 나오더라고요. 배만 찌니까 제가 그때 허리가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협심, 그러니까 협착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늘어난 뱃살이 척추를 압박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장 건강 악화로 복통에 시달린 그녀. 몸이 쉽게 피로해져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마른 비만에서 벗어나 건강과 활력을 되찾기 위해 각종 운동에 도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운동을 섭렵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뱃살은 빼고 근력을 채우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 봐 그냥. 뽑아야 돼, 뽑아. 아니. 다리 한번 보여줘, 다리. 다리 그냥. 이제 시니어분들을 많이 뵀는데 진짜 건강. 맞아. 이게 바이탈 사인 되게 좋아요. 활력 지은 거 좋아 보이세요, 진짜.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시는 거예요? 30년 차이 나는 거예요. 30년. 네. 30년. 네. 30년 뒤에 이렇게 자신 있으세요? 아, 너무 날씬하셔가지고. 꾸준히 운동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네. 요즘은 100세 세상이니까 나보다 더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육 봐봐. 마른 비만에서 탈출한 그녀의 일상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매일 아침 복부를 자극하는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성영순 씨. 스트레칭을 통해 복부와 허리 주변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복부 지방 제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이때 동작을 반복하며 가동 범위를 점차 늘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시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바른 자세로 앉아 TV를 보는 그녀. 이번에는 의자에 앉아서 쉽게 뱃살을 빼는 운동법이라는데요. 복부를 안으로 끌어당기듯 호흡을 반복하는 성영순 씨. 일상 속에서 틈틈이 호흡만 해도 뱃살과 이별할 수 있답니다. 드로인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 배가죽을 등에 딱 붙는다 생각하시면서 30초 동안 배에 힘을 주면서 딱 붙게 하고 있으면은 탄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드로인 운동을 꾸준히 하면 복부 중앙의 힘이 강화되고 복부 주변의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왔어? 왔어. 뭐 했어 오늘? 오늘 뭐? 동안 외모의 엄마 덕분에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다는데요. 그 우리 커피숍에 갔을 때 어떤 아줌마 아저씨가 저기 엄마라서 놀랬잖아 그때. 그거 안 기억 안 나? 아, 엄마라고 해서 놀랬었어요. 보통 뭐 엄마 아들 관계로 잘 보지 않고 엄마가 워낙 어리게 생기셨다 보니까 그 뭐 누나 동생 사이라든지
그냥 엄마가 많이 동안이시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기분 좋죠. 진우야, 너좀 요즘 마르지 않았냐? 그래도 일어나 봐. 다리 한쪽을 놓고 팔을 벌려. 잡아. 여기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서 누가 오래 이렇게 서 있나? 신체 나이를 진단할 수 있는 한발서기 테스트인데요. 근력과도 연관이 있답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노화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근육이 하체 근육입니다. 한발서기는 한쪽 다리로 서서 체중을 지탱할 때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등을 더 강하게 자극하여 하체의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너 하고 있니? 60대 엄마와 30대 아들의 대결. 어우, 나는 더 못할 것 같아. 잘하네, 엄마는. 야,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운동 좀 해야 돼.